얘기를 좀 해볼까? 적당한 크기에서 조금 된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올려볼게 그냥. 자. 우리 그 먹방이나 이런 거 보면 튀김은 언제나 진리라고 나오죠. 지금 제가 하는 이 비주얼도 튀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. 떴을 테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꺼내겠습니다.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걸로. 탈 것 같아. 한번 탔어요. 살짝 탔습니다. 정신 없습니다. 이제 뜨거 탑니다. 접혔습니다. 물을 살짝 안 틀어서 그런가. 아, 뜨거. 조그만해. 조그만해. 오. 전이 이게 좀 전이 돼야 되는데 이파리만 튀기는 것 같은. 좀 많이 묻혀야 되겠어요. 얘를. 얘는 조금 어려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부추를 하려면 이 부침가루를 더 이겨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작은데. 그죠? 이거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없고 설명은 못하겠고 먹을 생각에 그냥 입이 다물어지네요. 먹을 생각 먼저 하는데 부추는 좀 썰어야 되죠. 썰어서 칼로 이게 여기가 좁아서 그냥 가위로 할게요. 잘게 썰다가 다 돼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 요거를 살짝 부어서 우선은 이만큼 정도 부어서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. 두 장을 할까 한 장을 할까. 한 장 하면 될 것 같아요. 부추를 좀 많이 넣은 부추전 한 장. 한 장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얘도 아낌없이 넣어야 되겠네. 그죠? 다 볶겠습니다. 다 볶고
그런데 이거 뒤집는 게 없어서, 뒤집는 게 없어서, 젓가락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? 빨리 안 뒤집으면 밑에가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하지 마라. 아직 탈 정도는 아니야. 지금 뒤집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우와. 이렇게 해봅시다. 이렇게 해봅시다. 이미 이쪽으로, 이미 이쪽으로 밀렸네. 저쪽이 이미 좀 상했어요. 이렇게 이쪽으로 갔을 때. 과감하게. 어? 그림이 와 이건 거의 피 아직 덜 익은 것 같아. 이렇게 보면 이야 탔습니다. 좀 탔습니다.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. 아. 제가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얼굴을 내는 데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.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맛있다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, 큰 거 먹어볼게요. 왜냐면 배추 잎 맛보다 기름하고 이 튀김가루, 전 맛인데, 배추 잎 맛이 나야 되나요, 여기서? 그거 잘 모르겠어요. 다시. 배추전은, 조금 작은 이파리보다 좀 큰 이파리가 낫네요. 좀 이따 먹고 이걸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사실 전이나 부침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 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. 칼로 썰거나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먹는데, 일단 오늘 요까지만 이렇게 해볼게요. 부추가 있는데.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. 좀 두꺼워서 장점인 것이기도 하고, 이 전이 좀 얇아서 바삭바삭해야 되는데, 좀 두꺼워서 그런 맛은 없어요. 그런데, 그래도, 뭐 별로 할 것도 없는 이 동네,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서 맛있어요. 오늘 배추전, 부추전. 처음, 해봤지만 맛있었습니다.